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모두 들어있는데요. 늘 곁에 있기에 잊기 쉬운 가족에 대한 감사의 마음 많이 표현하시고 행복하게 한 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장례시설에 대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장례문화센터가 들어섭니다. 선진 장례문화를 이끌 기본계획안이 보고됐습니다. 지민해발 대중교통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동백지구 공영버스가 늘고 광역버스 정류장이 쾌적하게 바뀝니다. 서인구 백안면 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공사가 8월 완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가 관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 전염병의 매개체인 해충 번식률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방역 기동반이 출범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어르신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장례시설 건립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닌 종합장례문화센터가 우리 시에 들어섭니다. 공사에 앞서 기본계획안 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21일 열린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안 보고회.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설 규모와 위치 등에 대한 여러 안이 검토됐습니다. 처인구 이동면 1원 16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장례문화센터에는 최근의 장례문화를 반영한 장례식장, 화장장 등은 물론 3개의 장례문화관, 임종체험관, 공원 등 기존 시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공간들이 마련됩니다. 4만 2천 위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당과 15실의 분향소를 둔 장례식장, 12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까지 시민들의 장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시설들이 쾌적하게 갖춰집니다. 또 3개 장례문화박물관과 임종체험관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며 추모객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휴게 편의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에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장례문화센터. 이번 건립으로 그동안 장례시설이 없어 인근 도시의 시설을 이용해야 했던 시민 불편이 크게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선진 장례문화의 서막을 열게 됐습니다. 시가 시민들이 관내 구석구석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를 늘리고 광역버스 정류장을 정비하는 등 대중교통 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동백 이마트를 이용하려면 버스를 갈아타야만 했던 상하동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덜기 위해 상하동 쌍용아파트에서 동백 이마트까지 가는 80의 1번 버스를 신설하고 연결 노선이 전혀 없었던 마북동과 동백 이마트 간에는 21번 버스의 노선을 연장해 운행합니다. 또 동백지구를 순환하는 810의 1번 버스의 수를 늘리고 기흥구청까지 노선을 연장해 이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나 행정관서 등을 오가는 길이 보다 편리해집니다. 그동안 이제 버스를 동백 이마트 가려면 버스를 두 번씩 환승하고 다녀야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스가 생겨서 그걸 사용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와 함께 출근길 이용객이 몰려 혼잡을 빚어온 정평 사거리 광역 간선버스 정류장을 확장해 노선별 정차구역을 분리하는 한편 버스 정보 시스템과 야간에 빛을 발할 조명시설을 갖춘 넓고 쾌적한 버스베이로 단장합니다. 대중교통 개선에 팔을 걷어붙인 용인시, 시 구석구석까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백암면 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오는 8월이면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사 구간은 처인구 백암리 백암면 사무소 앞에서 국도 17호선 방향을 향하는 270m 구간과 대덕천 제방도로를 잇는 386m 구간, 총 길이 656m, 폭 12m의 도로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사에는 시설비로 12억 원이 들어가며 지난해 10월 공사에 착수한 이래 토공사와 배수공사 등 현재 3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완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백안면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마치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교통소통이 원활해져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한가족 명랑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시는 이와 같은 흥겨운 한마당은 물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 한가족 명랑운동회가 열린 신갈고등학교에는 장애인 가족과 서정석 시장, 박준선 국회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한바탕 신나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시는 올해 이러한 행사를 포함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1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학습은 물론 직업교육과 취업 알선까지 담당하는 전문 특수교육시설 용인 심전학교를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하고 장애인 복지행정 업무 도우미 제도와 쿠키 제조 설비를 구축해 근로의 터전을 마련한 쿠키트리 사업 등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확대하며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저상버스를 늘리는 등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확대, 공공기관 편의기기 설치 등 시는 장애인들이 생활의 불편을 덜고 사회 속에 어우러져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기후변화에 의해서 연중 전염병의 매개가 되는 해충들의 번식과 생존이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으로 방역 기동반이 발대했습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 높아지는 말라리아나 세균성 이질과 같은 전염병 발병률을 잡기 위해 방역 기동반이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대식을 가진 방역 기동반. 보건소가 방역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 위탁업체와 함께 지역별로 집중방역을 실시합니다. 집단 거주지와 취약지역 등의 주기적인 살충 및 살균 소독으로 전염병의 매개체를 근원부터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역기동대는 10월까지 6개월간 일몰 후와 일출 전 2시간씩 각 읍면동을 찾아가 1,400여 차례의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는 일정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집중 소독을 실시해 소독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해 해충의 밀도를 줄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위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버이날이 가까워지면 효를 다시금 마음에 새겨보게 되는데요. 관내 읍면동에서는 각 사회단체가 주체가 돼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는 기념 행사를 가집니다. 지난달 27일 대감연사무소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천여 명을 모시고 개최한 어버이날 기념행사. 이 자리에는 서정석 시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정성껏 마련된 푸짐한 식사를 함께하는 가운데 농악놀이와 초대가수 공연, 노래자랑 등으로 모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축제가 될 어버이날 행사는 이날 대감면을 시작으로 오는 7일 죽전일동 행사가 죽전 야외 음악당에서, 8일에는 용인시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각각 열리는 등 11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꽃과 예술의 향연 2009 용인 봄꽃축제가 지난 1일 개막식과 함께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특색 음식 경연대회와 아트 페스티벌이 벌어져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선사했고 오후 열린 개막식은 3시간 동안 봄꽃 향기 가득한 다채로운 구성으로 진행됐습니다. 시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과 고가 터널형 자전거 전용 도로에 관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자전거 대여 시스템은 외국에서 많이 시행되는 제도로 녹색 성장 시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 이용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국가 유공자 및 용인 시민을 위한 평화음악회가 지난달 28일 용인시 문예회관에서 있었습니다. 감미로운 음악 선율과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30일 서정석 시장, 용인경찰서장 등 관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어머니폴리스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서정석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용인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구직 전략과 경제 위기 극복 해법을 제시하는 눈높이 취업 교육이 오는 13일 시청 3층 에이스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교육에서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올바른 직업관과 눈높이 취업 전략 강의를 전문가들이 진행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재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참여 수당이 지급되고 구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랑의 부부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선착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족여성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민환경대학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은 환경지도자과정과 유아교사 자연체험 연수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나누고자 시민들이 장애인과 하나가 돼 걷는 둘이 하나 건강 걷기 대회가 오는 30일 열립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팀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는 화물복지카드가 아닌 현금 등 타결제수단으로 결제한 주요 대금에 대해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통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멕시코에서 발병이 시작된 돼지 인플루엔자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최선의 예방책은 손을 자주 씻고 양치질을 하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평소보다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